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와 천국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방불한 섬에 있었더니. 아멘. 항상 그 시제와 복수단수를 확인했죠. 지금까지는 많은 오류들이 발견됐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왔습니다. 환영할 일이죠? 네. 예. 그래도 이제 조금 딱 한자 개정한 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천국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방불한 섬에 있었더니. 이며 10절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번역으로는 아니지만 이 두 절을 연속해서 읽어보면 9절 끝은 있었더니로 꾸며졌고 10절 끝은 들으니로 꾸며졌으므로 네가 반복되어 있어서 9절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9절 끝을 있었더라로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있었더니를 있었더라 이렇게 꾸며졌죠. 그러니까 9절 10절 두 군데 다 어쨌더니 하였더니 있었더니 이런 식으로 그 니가 반복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예.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개정한 것이 읽어봅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복하는 섬에 있었더라. 이 말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 같아요? 자기소개. 네. 그렇죠? 네. 예, 자기소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이건 뭐요? 자기소개 중에서 요한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죠. 네. 우리와의 관계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형제는 뭐예요? 뭘 형제라고 할까요?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난 사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이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다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인 거죠. 그러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것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 관계가 형제라는 거죠. 네. 맞죠? 네.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났으니까. 네. 그럼 밑에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아, 이것도 하나 개정을 했구나. 예수의 환난과 나라인데 님제를 붙였네요. 네. 이건 이렇게 존칭했죠. 네. 예.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요한은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것만 딱 띄워놓고 보면 무슨 말일까 쉽지 않아요. 근데 위에서부터 연결해서 보면은 계속해서 설명을 자기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소개를 하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것은 요한이 자기 소개하되 우리와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했고 밑에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천국에 동참하는 자라 이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개도 지금 두 방면으로 하네요. 우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우리가 어느 교회에 가서 아니면 편지를 쓰든지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해요? 우리는? 그 어떤 뭐 부흥회를 한다거나 할 때 그 찌라시 많이 봤죠? 아니면 뭐 플래카드에 또 붙어 있는데 유명하신 분들이 오면은 거기에 그래 놨잖아요. 어디 무슨 총회장, 어디 무슨 신학 박사, 어디 뭐 담임교회, 뭐 당회장 목사님, 또 뭐 어디 뭐 무슨 신학교 뭐 학장. 이런 식으로 유명한 어떤 많은 어떤 명예를 갖다가 소개하잖아요. 그럼 요한은 소개할 게 없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분은 직분은 뭐였어요? 사도였죠. 직분은 사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랑할 게 뭘까요? 그분은 수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누구야? 그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잖아요. 네. 그날 저녁에 그 전에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이 장로들에게 이제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세 번씩이나. 근데 막상 닥치니까 배반했잖아요. 그때 모두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요한만 배반하지 않고 정절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예요. 그러면 뭐예요? 목숨보다 주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건 적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 천지에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도 아까지 하지 않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보통 자작거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이요. 주님의 제일 총애를 받았던 자로서 수제자였고 모두가 주님이 팔려갈 때 모두가 배반하고 주님을 배반했지만 나는 끝까지 정절을 지키고 목숨까지 바치려고 했던 자요. 이렇게 소개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전혀 없고요. 뭘 자랑하냐면 고난받았던 걸 자랑합니다. 나 고난받았던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상식 바뀌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했던 것, 너무너무 고생했던 것들, 이걸 자랑거리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고난, 주님 때문에 얼마나 막 고난받고 핍박받고 이런 것을 창피해 여기서는 안 되죠.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고 당당하게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았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지금 요한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 네? 우리 상상을 초월하죠? 여기까지는 뭐냐? 요한의 자기소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여기도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수님을 이렇게 할게요. 네,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셈에 있었더라. 여기도 좀 말이 좀 참 부자연스럽습니다. 어쨌든 예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라. 이건 뭐예요? 이 말만 가지고는 무슨 말이냐면 반모섬에 있게 되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네. 그렇죠? 네.
내가 얘 뭐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이야 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은 이 말 자체로만 가지고는 반모섬에 있게 된 이유를 말하지만 우의 것과 연관시켜 볼 때 지금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소개를 하되 자신과 우리 아이의 소개를 형제라고 소개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소개하되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야 라고 소개한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뭘 말하냐면 왜 반모섬에 있게 되었어 이거 말하고 있는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연관지 볼 때는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증거를 내고 있는 겁니다. 나 응? 복음 때문에 권한받은 사람이야. 이러이러해서 반보선에 가게 되어서 이거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네. 그럴 때 증거가 되죠. 바로 우회 부분에서,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갖는 거예요. 이게 딱딱 끊어서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분명히 합니다. 확실하게 이해를 가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소개한 다음에 덧붙여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증거를 내고 있다는 거죠. 이해갔죠? 네. 예. 그러니까 요한이 밤모섬에 있게 되었던 이유로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둘을 합하면 뭐가 되냐? 요한이 자기소개와 밤모섬에 있게 되었던 이후로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증거를 되고 있습니다. 뭐 같아요 이게? 이 본론 같아요? 아니죠? 서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뭐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없잖아요. 서론이에요. 서론 중에 하나죠. 예. 그런데 좀 이상한 건 뭐냐면, 자, 1절부터 여태 뭐냐면 네 편의 설교가 나갔는데 다 서론이었죠. 서론으로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네 가지의 어떤 메시지를 지금 말했고요. 그러니까 서론이 시작된 지도 한참 지났단 말이죠. 그렇죠? 예, 8절이 지나고 이제 9절이에요. 그런데 다시 시작한 듯 하잖아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우리가 어디 가면은 제일 먼저 자기소개를 먼저 할 겁니다. 근데 먼저 하지 않고 한참 후에 하더라는 거죠. 마치 내용을 보면 서론을 이제 시작한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은 20절까지 되어 있지만 이것은 두 장으로 나눠져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누가 예수냐 이렇게 또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죠. 없었는데 그 랭턴이라는 신부가 먼저 장을 나눴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스테파노스가 장절을 이렇게 절까지 나누는 것이 이제 시초가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장절을 구분해 놓은 걸 쓰고 있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또 편리하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하는 거라 실수가 있어요. 우리가 5절에 분명히 실수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5절은 4절부터 시작된 뭡니까? 요한이 일곱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 첫인사가 4절부터 시작해서 5절 전반절까지 돼 있고 5절 후반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기도가 돼 있죠. 6절까지. 그런 게 뭐예요? 절마다 어떤 두 가지 설명을 한 절로 묶으면 그건 잘못 나눠진 거죠. 하나의 설명을 한 절로 나누는 것이 제일 합당한 나눔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5년은 분명히 절도 잘못 나갔다고 우리는 밝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장도 잘못 나가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요한이 쓴 서론입니다. 물론 다 요한이 썼는데, 요한이 그 오해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그 받은 계시들을 갖다가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받고, 그걸 순종하면서, 쓴 서론이고요. 9절부터, 지금 9절부터는, 9절부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인데, 사람이 쓴 머리로 쓴 어떤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아 적은 것인데, 그것은 원래 계시록 5장을 보면 여호와,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일곱 개의 도장 찍어서 봉해진 비밀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무나 공개할 수 없었는데, 오직 이긴 자의 자격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책을 취해 가다가 가서 이제 공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종말의 때에 있을 비밀들이 밝혀지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나는 그 이 복음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을 여호와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예, 기획되어졌고 그것을 공개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한지 모릅니다. 이건 나중에 놀라 자빠집니다. 정말로 이것이 이제 하나하나 밝혀져 가겠지만 둘씩 둘씩 두 장씩 장도 두 장씩 짝을 이루고 갑니다. 근데 1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크게 나누고, 그것이 그러니까 나는 장이 잘못 나가있다고 봅니다. 그것과 14장부터 16장 사이, 이것은 셋으로 나눠졌는데 15, 16장이 하나로 대합니다. 이 두 부분만 틀리고 나머지는 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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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짝을 이루고 가더라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 너무 놀라워요. 근데, 1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여호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공개해서 적은 책인데, 그 계시 자체에, 계시 자체, 요한이 이렇게 쓴 것 말고요, 그 계시 자체에 소름이 있습니다. 이해 갑니까, 이게? 그 계시 자체에 서론이 있는데, 그 서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9절부터 시작돼요. 이제 9절에 자기 뭐 소개했고요. 10절에 가면 여기 말고 저걸로 봅시다. 자, 9절에 자기 소개했죠? 10절에 뭐예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돌만 있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와주라.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겠어요? 예, 편지 쓰게 됐는가? 이 막 환상과 계시를 썼기 때문에. 그러고 2000년 전에 썼는데 먼 훗날 일어날 일을 썼단 말이죠. 그 환상으로 보고. 그러니까 뭐요? 요한이 2000년 전에 종말의 상황을 봐버린 거요. 적어도 2000년 이상 이후에 일어날 사건. 그러니까, 먼 미래의 사건을 이해 갈 수가 없겠죠. 과학적으로도 얼마나 발달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기를 했겠어요. 예? 그렇죠? 네. 오늘날처럼 뭐, 탱크나 이런 것이 다닐 수가 있겠어요? 다녔겠어요? 그때는 뭐 말 타고 전쟁하는 시대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구장 같은 데 보면은, 마병대가 나와요, 마병대. 그건 탱크 부대를 말하거든요. 또 뭐야, 8장에 보면은, 구장인가요? 구장인 것은 마찬가지로.
황충부대가 나오죠. 황충부대도 뭐냐면요, 주님이 알려줬어요. 메뚜기처럼 생긴 거 장갑차요. 장갑차 부대와 그 마병대, 그러니까 그 뭐냐면 탱크 부대,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때는 전쟁을 뭐요, 말 타고 전쟁했잖아요. 근데 이제 막 그 입 같은 데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는데 저 멀리서 사람 죽거든. 그러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말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이 죽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먼 훗날 있을 사건을 보여줘 버렸으니까 요한도 지금 뭔지 잘 몰라요. 그 탱크인지 뭔지 잘 몰라요. 싸우는 무기니까 마병대라고 얘기한 것이고 이와 같이 된 거라는 거죠.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일곱 교회에 아무 설명도 없이 딱 보내면 뭐라고 하겠어요? 요한이 나이 먹더니 망령 들었나 이렇게 이상히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왜 보냈는가? 일곱 교회에 주님이 보라고 명하셨다? 그건 이유가 되죠. 이렇게 왜 보냈는가?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 명령 받고 보냈다.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서론에 속하죠. 후반부의 서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일곱 교회 보내라, 편지 써서. 음성 듣고 딱 돌아보니까, 그 일곱 등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냥 혼이 나갔어요. 죽은 자 같이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제 안심을 시키면서 할 일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게 이제 과거 시제입니다. 보았던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것도 복습이다. 장차될 일들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죠. 그러니까 주님 이건 음성이지만 요한이 순종으로 이렇게 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보았던 것들. 이건 과거사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1장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사인 거예요. 이미 보한 거예요. 어디서 봤느냐? 아까 12절에 음성 들었고, 9절에서 자기소개했고, 10절에서 음성 들었고, 11절부터 진짜 보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거기에 오른손에 일곱 별이 들려있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별들은 갖다가 20절에 보면은 그 일곱 별들의 비밀을 알려주죠. 일곱 별들은 뭐예요?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은 뭐예요? 일곱 교회 사자들, 이렇게 목자들이고. 그러니까 일곱 별들을 붙잡고 다스려 나가 교회를 행정하셔요. 그 종들을 통해서. 그걸 말해요. 교회 행정 비밀을 말한 것입니다. 또 일곱 금촛대라 했는데 이건 등대를 말하죠. 이것들은 뭐요? 일곱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 현재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일곱 교회를 들어서 교회 행정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비밀 하나 알려줬고 여기도 비밀 하나 알려주죠. 19절에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정확히 말하면 요한이 할 일이 뭔가를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순종함으로 썼기 때문에 계시록은 어떤 단계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보았던 것들과 이제 지금 현존하는 이제 있는 일, 그러니까 당시에 존재했던 일, 교회 문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장차될 일은 4장부터 시작되는 미래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 보았던 것들은 뭐냐면은 과거 일을 말하는데 1장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 일을 말해요. 꼭 그것은 뭐냐면은 방금 전에 봤던
1장 19절 중심으로 과거에 그러니까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비밀 이것을 말하거든요.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것도 다 서론이 된다는 거죠. 1장 끝까지는. 네. 어떤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진 않지만 어떻게 기록하라? 그럼 요한이 순종했으니까 아 어떻게 어떤 단계로 보았던 것들과 1장 19절 중심으로 해서 이미 지나간 과거사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4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장차될 일을 말해요. 그 미래일을 1장 4장 1절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절부터 시작되는 미래일과 그 중간에 있는 2장 3장에 그때 당시에도 존재했고 언제나 현재일로 존재하는 교회 그래서 보았던 것들과 언제나 존재하는 지금 일과 장차될 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냐면은 요한이 할 일 속에 감추어진 계시록 구성 비밀 이 열쇠를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요한이 보았던 것에 대해서 또 설명하죠. 20절에 그럼 보았던 건 뭐냐 거기에서 이제 열쇠를 풀 수 있도록 또 어떤 비밀을 알려주죠. 오른손에 아까 일곱 별을 붙잡고 있었는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다 목자다 그걸 또 천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물론 원어가 그 앵글로스 그가 이제 써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뜻이 이제 제격하면 천사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부름꾼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기는 자, 목자를 말한다고 봐야죠. 2장, 3장에 보면은 그것이 밝혀져요. 이 일곱 사자들은, 일곱 교회 사자들은 2장, 3장에 보면 일곱 교회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칭찬하고 책망도 하잖아요. 그 뻔한 걸 갖다가 천사라고 또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더라고. 자, 어쨌든 봅시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교회 행정, 교회를 어떻게 행정하고 다스려 나가고 이렇게 하시는가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은 직접 하지 않고 지금 성령 시대는 목자를 붙잡고 오른손에 붙잡고 이렇게 목자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런 이제 비밀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장 3장이 가면 거의 구체화되고요.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뭐요? 20절을 요 1장 끝까지도 다 서론에 속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자, 본 것에 대해서는, 본 것에 대해서는 11절부터 20절까지 계속되죠. 예? 본 것과 그 설명, 예, 지시, 여기까지. 예, 그런데 그 전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 간증을 통해 드러난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증을 통해 드러난 서론 속에는 예수님의 지시와 함께 그것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냐면은 이제 2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시록 그걸 통해서 공개된 그 비밀들을 풀 수 있는 열쇠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방금 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도 깨달았잖아요. 또 그 교회 행정은 어떻게 하느냐. 오른손에 붙들린, 이거 오른손이구나. 오른손에 붙들린 그 별들. 그 별들은 종이다. 그러니까 사자다. 했는데 사자는, 원어 제기왕은 천사로 돼 있지만 그건 뭐 심부름꾼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보면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기 때문에 그 종투를 책망한 거예요. 그 일곱 교회 사자에게 말한 거예요. 이것이 여기 일곱 교회 사자는 2장 3장에 말한 일곱 교회 사자입니다. 동일합니다. 천사라면 무슨 책망을 해요?
그렇잖아요. 네. 거기는 원어상 천사라는 그 단어가 쓰여서도 거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종들을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절까지 20절까지 다 서론이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석 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쓴 1절부터 8절까지 요한이 쓴 서론 말고 9절부터 다시 또 하나의 서론이 시작되는데 그 서론은 뭐냐면 그 요한이 보았던 것들에 대한 간증으로서 그 간증을 통해 드러난 서론이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 간증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소개하고 그 다음에 왜 썼는가? 왜 써서 이걸 보냈는가? 보내라고 하셨다. 이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8절까지는 내가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시간이 너무 지금 없어가지고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는데 뭘 말해요 여기서? 원래는 편지를, 이건 편지니까 요 편지로 보내졌으니까 편지 서식으로 보면 제일 먼저 첫인사가 나와야 되는데 첫인사는 4절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것보다 먼저 쓴 말이 있어요. 그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종말 때 복받는 비결 방법을 알려주는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을 먼저 말했고 그 다음에 첫인사를 했더라. 첫인사가 4절부터 시작해서 5절 중반절까지 그러니까 전반절까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느라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 대한 기도죠. 기도가 6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받는 일이 실토록 있기를 원하느라 아멘 이렇게 이제 끝나죠. 그 다음에 7절 8절은 뭐냐면은 7절은 요한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8절은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자신을 한 소개죠. 그래서 합해서 7절 8절은 뭐요? 예수님과 아버지에 대한 소개예요. 맞죠?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여기는 간단히 말할게요. 저한테 했으니까. 그래서 네 편의 메시지가, 네 편의 메시지가 이제 전달됐죠? 내가 전했죠? 예. 그러니까 이 8절까지는 네 편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요한이 쓴 편지 서론입니다. 이해가죠? 네. 이것들도 다 너무 중요했죠? 그리고 9절부터는 그 계시 자체에 이건 계시책인데 계시 자체에 서론이 있더라. 그래서 그 서론이 이제 서론은 뭐냐면은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간증을 통해 드러난 서론인데 그 간증하기 전에 먼저 자기소개하고 왜 썼는가, 쓰라고 보내, 쓰라고 명해서 썼다. 이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보았던 모습과, 예수님 보았을 때 자기가 어떤 형태로 되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말씀하셨고, 또 비밀을 알려주셨고, 이것까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죠?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장으로 나눠줘야 옳습니다.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요. 어쩔 수 없이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찾아볼라 했는데 찾아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잠깐 봅시다.
이 사도는 말이요, 그 요한이 이 직분이 사도였죠. 사도였는데 그 자랑거리를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형제라고 소개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고난받은 것을 소개했더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오늘날 같으면 뭐요? 직분을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뜯어보면, 어디에도 직분을 불러서 호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오늘날은 뭐예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다 형제라고 했지. 바울도 형제, 베드로도 형제, 요한도 형제, 다 형제라고 호칭하지. 사도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부른 적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게 누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변했을까? 물론 지식이 없어서, 진리의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변했겠죠. 목자들이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걸 못했어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존칭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의도로 됐을 거예요. 그 목사님, 장로님이 직분이 있구라니까 그 존칭해서 부르려고 하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나쁜 마음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가 없으므로 인간의 교권 두기 발생해 버린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누룩은 누룩인 거예요. 글을 내가 써놨으니까 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이 읽고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도 요한이 사도였는데 사도는 이제, 흔히,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기를, 사도는 어떤 자냐? 예수님이 직접 불러 세운 자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나도 이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부른 자와 불러 세운 자만 사도냐? 12명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걸 기준 삼는다면, 마태아는 사도입니까? 마태오가 사도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의, 베드로가 뭐여, 시편 다윗의 그 시를 보고 깨달은 걸 반영을 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함께 출입했던 유스도와 마티아를 둘 중에 이제 제비 뽑기를 해서 뽑힌 자가 이제 마티아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그것이 기준이라면 마티아는 주님께서 세운 자가 아니네요? 네. 그러면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에요? 그럼 뭐이 틀린 거예요? 마티아가 사도가 아니에요. 마태아는 사도인데 그 정의가 틀린 거예요. 뭐에 맞을까요? 거기는 굉장히 애매해요. 참고로 베드로는 그 전에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 변화산에 갔을 때도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는다 그랬죠? 그 초막셋을 짓는다는 건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중심 삼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막 옷이 막 그냥 광채가 나면서 휘어졌죠. 그러면서 엘리야와 그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휘어졌잖아요. 셋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셋을 중심 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틀렸죠. 실수했죠. 그러면서 여기가 좁다. 조막쇠 짓겠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는 그 예수님 말을 들으라고 하늘의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 말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와 같고 베드로는 많은 실수를 했죠. 성전시에 내는 문제 그것도 또 실수했고 뭐 부인하는 문제 예수님은 또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 부인하는 문제 이런 것도 실수했고 그러면 마티아 세운 것은 실수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그것이 정의 그걸 그 정의를 기준 삼는다면 그 주님이 직접 세워야만 사도다 한다면 바나바는 언제 사도됐습니까? 바울은 언제 됐습니까? 이것이 또 문제죠. 내가 알기로는 바울은 적어도 사도가 된 때가요 한 12년 개종하고 한 12년 지났는가요? 그때 됐다고 봐요.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그 바나바의 요청에 의해서 바울을 갖다가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오죠. 안디옥 교회에 데려왔는데 그 1절에 보면은 뭡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과 선지자가 있다가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뭐 바울과 바나바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뭐요? 교사이면 선지자겠죠. 근데 이제 바울의 어떤 모든 그 기록을 보면은 그는 선지자이기보다도 사도로서의 역할을 했죠. 예, 그러고 이제 유능한 교사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바울은 또 바나바는 사도였다고 뭡니까? 교사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2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해가지고 이제 그 이방 전도를 위해서 파송을 하죠. 사도란 건 뭐냐면은 파송받은 자, 보냄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냄 받았을 때 사도가 된 거라는 거죠. 성령의 그 지시에 의해서.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지시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직접 말합니까? 하늘에 눈을 들려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했죠. 예언자들 그들을 통해서 지시하셨고 그 지시를 따라서 이방 사도로 이제 보냄을 받았죠. 그때 사도 된 거죠. 사도란 뜻 자체도 파송받은 자, 보냄받은 자를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1절에는 사도란 말이 없어요. 그들은 교사나 선지자였는데 43절을 보면은 두 사도가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 된 거죠. 그때가 언제냐?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때가 언제냐? 바울이 개종한 지 계산해 보면 한 12년 정도 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바울은 아니었죠. 그러면 뭐예요? 이제 답 나왔죠. 주님의 공생애 시대에는 주님이 직접 불러세웠고 성령 시대에는 성령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낸받은 자 어떤 그러니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어떤 보냄을 받아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자를 갖다 사도라고 하죠. 사도는 그러니까 자기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봐도 압니다. 나도 자타에 의해서 나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새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 직분이 사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었고 또 그 뭐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세운 바 됐고 그러니까 그 계시록 아니 사도행전 13장과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뭐 사도라고 부르라고 했으니까 나는 오히려 한 10년 이상을 한 12년
해수로 12년간을 주님의 부름을 다시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사도란 그 직분을 받은 이후에도 평신도로 살았잖아요. 목사라는 이름도 내버리고 평신도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회복한 이유는 주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걸 어떻게 했느냐? 그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모든 걸 회복하라. 나는 진리를 내가 죽더라도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지키려고 애썼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걸 떠나서 뭐 교단 떠나고 모든 걸 떠나서 그 순수하게 복음만을 이해하면서 진리를 이렇게 진리의 싸움을 해나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 언어 바벨이 와버렸습니다. 바벨이란 게 뭐예요? 언어 문제 아닙니까? 언어 문제. 그, 저, 신할 땅에 갔을 때, 그, 저, 대를 꼭대기까지 높이 쌓아가지고 자기들의 명예를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꼭대기 대를 쌓을 때 다 바꿔 버렸죠? 돌로, 천연적인 돌로 쌓아야 되는데 벽돌로 쌓고, 인위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진흙으로 쌓아야 되는데 역청으로 쌓고, 바꿨단 말이에요. 원재료.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원래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이라는 것은, 우리 종들은, 주님의 종들은 건축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에 보면 세운다. 직분을 주어서, 직분을 준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했는데, 그것이 건축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원하는 뜻이. 예, 세우다 이것이 건축인데, 그 건축, 우리는 이제, 우리 하는 일은 건축이죠. 어떻게 건축하냐?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진리로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연결해서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아버지 뜻을 따라 행하게 하는 거. 이것이 건축인데, 거기에 보면 그 바벨탑의 건축, 그렇게 잘못된 건축을 거기서 상징하고 있어요. 그 뭡니까? 돌로 쌓아야 되는데 벽돌로 바꿨죠? 그 돌은 진리를 상징하고요. 그 진리로 쌓아야 되는데 인간의 경우도 바꿔버려. 또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돌과 돌을 사랑으로 연결해서 건축해야 되는데 또 역청으로 바꿔, 진흙을 역청으로 바꿔버리듯이 인간의 수단, 방법 이런 걸 동원해버려요. 그러고 아버지의 명예를 오직 이해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름을 내버리잖아요. 꼭대기까지 쌓아서 그걸 갖다 음녀라고 합니다. 음녀들이 전파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두룩이라고 하죠. 두룩 전파한 자를 음녀라고 하죠. 심각한 문제예요. 누룩 먹은 자는 하나님 백성에서 끊쳐져 버리기 때문에 구약시대부터. 그럼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진리로 건축해야지 두룩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강조하는데, 형제, 우리는 형제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직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증거를 조금만 시간이 된가 모르겠네요. 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형제라고 했죠? 네. 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님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형제라고 했죠? 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부끄러워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라고 또 형제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23절을 보니까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있는데 사도가 장로된 형제들은 직분을 말하면서도 형제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바울을 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다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누구든 예수님도 그렇고요. 우리는 형제라고 칭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참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교인들이 왔어요. 지금 내가 목사라고 부르는 이유,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전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 오늘날의 현실. 교인이 왔어요. 여러분이 나한테 형제님, 목사님이라고 하고 형제님 하면은 벌써 이단 아니야? 뭐 알아보기도 전에요. 성경이 전혀 알아보기도 전에요. 그냥 의심 못하고 주량만 쳐버려요. 그러니 수많은 진리를 가지고도 전할 수가 없어요. 어느 바벨 아닙니까? 대혼잡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그러나 진리를 알면서도 사용치 않는 이유, 또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이유는 형제 사랑을 위해서 눈높이려고 합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또 어떤 무리들은 이것 가지고 막 따질란가 모르겠는데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형제 사랑을 위해서 바울이 마치 율법 없는 자인데 그 율법 있는 자같이 행한 것은 율법인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구하려고 한 것처럼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처럼 행한 이유는 어린아이들을 구원하려고 한 것처럼 이와 같은 형제 사랑이라는 거죠. 눈높이하는 것은 그렇죠? 네. 그러나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건 버리지 마세요. 아멘? 아멘. 이거 참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이거 다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다 말했죠. 여기서 네. 골자는 다 말했습니다.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다 설명을 못했죠. 예수의 환난과 나를 성경에 동참하는 자라.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아니, 어떻게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은, 이 환난을 자기 환난, 자기가 주체해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체 삼아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환난 받은 건데,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환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어떻게요? 그 제자 안에서 예수님 같이 환난 받고, 있다 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방문한 섬에 있었더니 이것은 이제 그 동참한 증거가 된다 그랬죠. 왜 이렇게 환란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영적 전쟁.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라고 했죠. 거기에 복음을 증거할 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는 뭐야?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거야. 복음이란 그거 같아요. 그래서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셨죠? 네.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합당하게 행해야 되고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이 자기소개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장로의 통참한 증거를 말했다는 거죠. 아멘. 이해 갑니까? 네.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